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보고낭입니다. 기존 저희 1975년 청계천 이곳에서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편에 정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영상이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50년 전이 아니고 훨씬 이전 같다, 75년이 아니라 60년 초반 같다, 완전 엉터리다, 틀린 영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맞다, 저곳에 살았었다, 사진에 나오는 물건들, 위치, 건물 등을 보면 75년도가 확실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의 내용이 맞다 틀리다로 극명하게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저희 보건왕은 구독자님들의 모든 댓글을 응원합니다. 소중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의 영상은 저희가 컬러화 작업을 해서 추후 공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이 생기기에 컬러화 되기 전의 영상이지만 미리 공개를 해드리고 추후 컬러화 작업이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청계천은 서울 주변의 산과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물줄기가 모여 서울의 도심부를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약 10.92km에 달하는 도심하천입니다. 청계천은 1955년 광통교 상류 약 136m를 복귀한 것으로 시작으로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복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8년 5월부터 1961년 12월까지 광교에서 청계육과 동대문 운동장까지 복개가 완료되었습니다. 1961년 12월 1일 촬영된 청계천 복개 공사가 완료된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청계육가에서부터 청계팔가 신설동까지 복개되었습니다. 1967년 청계육가부터 신설동까지 복개가 완료된 후 1967년 8월 15일 광교부터 마장동에 이르는 총 길이 5.6km의 청계고가도로가 착공이 되어 1971년 8월 15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청계천 기존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청계천은 여기를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그 당시 청계천 고가도로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67년 오간수교와 세운상가 앞까지 교각 54개를 세운다는 계획 아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공사를 나누어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청계고가도로는 서쪽으로 조흥은행, 을지로, 미도파업, 신세계백화점 앞까지 이어져 있으며, 3일로 쪽으로는 1970년 6월에 개통 예정이었던 남산 1호 터널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계로 서울역 방향으로는 남산 6교 및 서울역, 중림동, 아연고가도로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1955년부터 1967년까지 광교부터 신설동까지는 복개가 완료되었지만 그 이후 청계팔가부터 신답철교까지의 청계천은 1970년부터 복개공사를 시작하여 1977년 완공하였습니다. 그 당시 발행된 신문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낭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청계천을 컬러로 보관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관한 더 많은 자료는 청계천 박물관에 가시면 더욱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